네, 이제 좀 자유롭게 여행을 갈수 있을까요? 공항 규제도 좀 풀리고요. 네, 여행을 가고 싶어서 뭐 해당 부분을 좀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은 오늘도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굉장히 비싸긴 정말 하더라고요. 비쌉니다.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뭐 거의 두 배에서 세 배까지도 사실 비싼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여행들을 다들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일단 이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 중에서 일단 입국 시 사실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거슬렸다. 여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행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방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기존처럼 뭐 이제 항원 검사라든지 뭐 PCR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좀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들이 기대를 받는 부분은 이제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운행 시간 자체가 저녁 부분에서 새벽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규제도 풀리고 이제 원래는 50% 정도까지만 다시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맞춰서 이제 늘리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모든 규제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실질적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이런 여행이라든지 항공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이 코로나19 이전 대비했을 때 이제 공급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사실 일정한 캐파를 좀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발표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공급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 수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집중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행 항공주 쪽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는 특히나 이제 항공 쪽은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같은 이런 이제 LCC 기업들은 자본 특히나 자식 네, 감식 관련해서 이제 무상 감자까지 진행이 되는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공주를 보신다면 저는 대한항공을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LCC 쪽보다는 LCC는 지금 솔직히 안 건드리는 게전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가격의 탄력도에 따라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일 매매나 이런 쪽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죠. 지만 이런 이 사실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감자에 대한 발표가 언제 나타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에어부산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감자를 한 다음에 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치는 정말 엄청나게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LCC 업체들이 그에 따른 부담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항공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이 여행 쪽으로 이런 부분이 풀리게 되면은 카지노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관련된 섹터로 본다라면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어제 개파락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공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다뤄봤는데 결국은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 리오프닝주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당연히 예전만큼으로 100% 돌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일상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맞습니다.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관도 좀 가시는 분들 많았고 네. 영화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또 튀어 올랐고요.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리오프닝 좀 수혜주들 좀 언급을 해볼까요? 사실 수혜주는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앞서 너무 많죠, 말씀드렸던 사실. 네, 여행 항공 쪽도 사실 수혜를 받는 섹터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백화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뭐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요. 거의 미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라든지 말씀하신 영화 저도 범죄도시 봤는데 오셨군요. 네, 거의 극장이 진짜 꽉차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제 기대작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전 그중에서도 엔터를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단연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게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로도 충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성과를 이제 올 초에 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었던 그런 아티스트들에서 결과치가 지금 찍히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엔터 섹터에서 조금 불안함이 나타났었던 게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전에 이제 MD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예.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콘서트가 하면 이제 응원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또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한 기업에서만 조금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엔터사들에서 정말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제 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최근에 K-컨텐츠가 굉장히 유명하게 되면서 우리 K-POP에 대한 인지도도 계속적으로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저라든지 이런 즐거움을 찾을 때 음악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굉장히 엔터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이제 큰 이제 대형사를 좀 보자고요. 저희가 뭐 하이브도 있고 JYP도 있고 SM도 네. 있고 YG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맞습니다. 흐름들이 최근 들어 뭐 상승력 좀 반등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시비는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확실히 네. 있죠.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가장 엔터 이제 4사 중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인데 예. 조금 이제 르세라핌에 대한 뭐 이벤트, 학폭 이벤트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BTS 방탄소년단의 이런 군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에 따른 좀 과한 우려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티스트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앨범 판매도 방탄에서 좀 다른 아티스트들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엔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올랐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이제 비싸다라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 좀 나타나다 예. 보니까 주가가 좀 크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이평선을 보시면 굉장히 역배열로 나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반등이 나오면서 이전에 이제 버틸려고 했었던 이런 가격 라인대를 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SM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건 이제 약간 오너리스크가 있죠. 이수만 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격 자체는 지금 상태에서 좀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SMCNC 당연히 좀 같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메가 이벤트 있을 때 CNC라든지 디자인 라이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JYP 엔터가 이제 가장 좀 사람들한테 많은 토픽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좀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좀 한번 고점이 나오고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를 하나하나 좀 요목조목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보면 수급력만 봤을 때는 JYP 쪽이 기관이 7거래 연속으로 지금 또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메이저의 수급력도 굉장히 또 희비가 엇갈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엔터 쪽 섹터를 보실 때는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M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오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YG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좀 있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노이즈들이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고른다면 그래서 이제 JYP가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 보시면 기간이 많이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좀 많이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이런 자금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눌림에 따른 투신의 매물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은 좀 그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지는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담아주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예. YG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사들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한쪽에서라도 좀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최선호주는 JYP입니까? 네, 저도 JYP랑 하이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JYP가 실적이나 이런 가치를 받았을 때 이 가격의 상승력이 가장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뽑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너무 과하게 눌리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YP 같은 경우는 이제 트와이스가 올 초에 좀 유의미한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고 이제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앵콜 공연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에서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이런 일본 콘서트들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엔터사들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또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4개의 이런 그룹이 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니쥬도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매수는 53,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만원으로 전고점 이상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9,000원 라인으로 이전에 이제 상승하면서 한번 횡보했었던 이 라인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모아가져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까지도 기관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0.1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한 55,300원 흐름인데 지금부터 한 53,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7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